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아직은 뭐 당대표 비서실장 정도 인선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당직 예. 인선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예. 보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소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뭐 지금 당면한 문제가 거대 야당과의 이런 대결 구도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사실 당내에 그 기운이 모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당 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납득하기 힘든 구도로 가게 되면은 당내는 사실 급작으로서는 같은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과 더불어서 당정 간에 뭐 균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수면하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드러나 있습니다. 상처가 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약으로 치료할까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연구로 바를까 이런 즉 봉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직 인선도 그 연장선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 정점식 예.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을 때는 당내에 좀 예.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좀 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는 지금 상황을 전쟁 중이라 봅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수들을 아무런 역할이 아무런 문제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 있으면 저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뭐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뭐 네. 정점식 위원장보다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만은 네. 더 훌륭하고 또 당원들이라든가 국힘 의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정책위원장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뭐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예. 앉혔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좀 정책위 의장 역할 못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다른 예. 또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랑 러닝메이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원내 예. 현안 같은 거에서 좀 키를 잡고 상임위 뭐 운영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주도적인 예.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 거죠. 예, 저는 뭐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다도 예.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를 방침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러닝메이트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당을 본인의 철학과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손발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같은 한 배를 탔고 공동 운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양 당대표가 어떤 사람을 하든지 간에 그 손발을 맞추게 하는 것 또한 지도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넓게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큰 지도자로서의 또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좀 친윤계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검찰 뭐 선후배 예. 기술을 따지자면 한동훈 대표보다도 예. 좀 많이 선배이고 많이 이러다 예. 보니까 예. 근데 한 대표가 앞으로 뭐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예. 어떤 이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기엔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부담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거는 좀 뭐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왜냐 그러면은 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같은 이제 검찰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친윤계고 뭐 이렇게 이걸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소통도 할 수 있는 사이고요. 예. 깊은 얘기까지 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건으로 갈라져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봉합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 비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걸 거론하는 것도 좀 긍지시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정진식 의원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좀 그 포용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또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대로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남은 임기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걸 요구하고 또 그것을 또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어쩌면 친하면 친한 사이입니다. 같이 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만 마음만 맞는다 그러면 더 좋은 조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네. 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국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필리버스터 본회의장에 좀 들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오늘 2시에 이제 인사청문회 채택과 관련돼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마 그 전체적인 회의에서 어저께 현장 답사했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법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답사를 했다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뭐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예, 한마디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서. 예. 예.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